자, 용비어천가 들어갑니다. 중세국어에서 용비어천가. 자, 해동 육룡이 하늘로 올라갔다 용비어천가 되겠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약간 중세 문법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문법들을 따로 공부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설명 쭉 들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기 바랍니다. 일단 가보자구나. 자, 일단, 용비어천가에서 중세국어 자료에서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핵심 정리가 하나가 있지요. 세종 27년이라는 거, 1445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한글, 우리 언제 창대됐지? 1443년. 몇년 지난 거예요, 이거 지금? 2년. 그랬을 때, 이제 충민정음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다라는 게 용비어천가고, 악장이다 됐고, 대꾸법 뭔줄 알고, 비유법 뭔줄 알고, 상징법 뭔줄 알고, 순우리말이다,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 맞다라는 거지. 불의, 깊은 남간 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유 상징인 거죠. 그죠? 그리고 15세기 언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제는 조선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됐지. 용비어천가에 기본적인 거니까 쉬운 거야. 대꾸법, 비유법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가보자. 여기서 이제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중세국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도 얘기해 줄 거야. 이제 내용만 한번 가보자구나. 시작. 불휘 기푼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주격조사 이가 생략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주격조사는 이만 있고, 중세국어는 주격조사 가가 없다라는 거야. 현대는 이가가 있지요. 현대국의 주격조사는 뭐지? 이가 깨서가 있는데, 옛날엔 주격조사 이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이도 얘들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자음 뒤에 올 때는 뭐야? 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런데 모음 이 뒤에 올 때는 어떻게 이나 반모음 이 뒤에 올 때는 주격조사가 없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나 이 이외의 모음이 올 때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의 활용형이 또 출제 포인트인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주격조사 이가 중에 이만 있다. 자음 뒤에 오는 것은 그냥 오리지널 이다. 그리고 진짜 이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데 이가 붙으면 이이가 되니까 없어지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외의 모음이 올 때는 그냥 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서 자음도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쉐미 요거야 요거 요거지 이게 뭐 있어 여기 여기 자음이 있지 얘들아 자음이 있으니까 이가 왔다라는 뜻인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연철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불리고 이때는 왜 이가 생략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 못가 여기 뿌리에 리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몸이 뒤에 있으니까 뭐가 됐다 생략됐다 이렇게 들어가는 주격 이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여기서 주격조사 이로서 먼저 알아야 돼 문법적인 부분인 거야. 그다음 기푼 이어졌기라고 이어졌기를 다 한자로 뭐라고 하지 한자로 연철 거듭적기를 뭐라고 하지 거듭적기를 끊어적기를 뭐라고 그래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듭적기는 뭐라고 하지? 혼철 혹은 중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혹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어이구 내가 지금 그 얘기 안 했니 얘들아? 떠올려야 된다. 떠올리는 기계 의미를 떠올리는 기계 알고 있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기계가 된다고 난 믿고 있고 됐지? 그래서 깊은 이런 것들 잘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혼철 이어졌긴 연철이 당연한 것이고 깊은 남간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역 고경호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기역 고경호를 뭐라고 하지 얘들아 기역 고경호를 요 고경이 뭐냐면 체언의 모습이 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체언의 모습이 변하는데 뭘로 변한다 기역이 붙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남간을 먼저 보면 남간이 있을 때 이게 원래 뭐였다는 거냐 얘들아 나모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랬을 때 뒤에 뭐가 온 거야 이게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이 붙으면 조사 그럼 뭐가 된다 나무에서 이 오가 사라지는 거야 오가 없어지고 뭐가 붙는다는 거야 미음이 내려가는 거야 남대고 뭐가 붙는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어떻게 됐어?
나무라는 명사체언이 명사체언의 모습이 변했지 않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기역 고경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남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역 고경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 구무 이런 것도 있어. 구무가 이것도 이건 구멍이야. 구멍. 이것도 맞아. 기역이 붙는 거야. 그러면 기역 고경호 말고 또 하나 뭐 있지? 기역 고경호 말고 니네가 잘 알 수 있는 거. 히읗 고경호가 더 유명하죠. 히읗 고경호 만나 안에 뭐 있어 이거? Example, 암, 흐, 수, 흐, 뭐 나라, 흐 이렇게 모음으로 올 때 그냥 단순히 쓸 때는 나라라고 쓰다가 갑자기 나라 이 했을 때는 모음이 오면 흐가 막 살아나는 것을 히읗 고경호인데 다 뭐야 그다? 다 체언이니까 고경호라고 하고 이 체언이니까 고경호지. 그러면 용어는 뭐라고? 용어는? 용어는 뭐라고 한다 하지? 어간원 비변하는 걸? 용어는? 용어는? 활용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활용은 용언일 땐 활용, 체언일 땐 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기역 고경호, 히읗 고경호가 있다. 히읗 고경호는 히읗이 덧나는 것이다. 기역 고경호는 기역이 덧나는 건데 남간이 대표적이 있다. 이 기역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걸 알 때 기역 고경, 이 나무가 기역 고경호라서 기역이 덧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히읗이 덧났어요. 덧니. 덧니. 세현이 봐봐. 덧니 있어? 없어? 있구나. 응. 덧니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기억해주고 됐지요? 그러니까 이 남의 이 기억이 덧났다는 뜻인 겁니다. 보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판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걸 내가 칠판에 쓴다고 생각해봐. 팔 떨어져, 팔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선생님의 그 촬영 방식인 거야 이게. 오늘 이거 배우려고 목동과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 도대체 이 촬영 방식이 어떤 겁니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그래서 조금 보라는 거고 바람에서 중요한 건 뭐지 얘들아? 부사격 조사가 중요한 거지. 바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죠? 준혁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뭐야? 여기서 문제 포인트 뭐야? 여기서 출제될 문제 포인트 그렇죠. 모음 조화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모음 조화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모음이지? 이게 무슨 모음이야? 양성모음이니까 아계열이니까 양성과 양성이다 라는 모음조화가 여기서 중요한 거야. 됐지? 모음조화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 뮬쉐인데 리을쉐가 이유 종속적 연계 뭔지 알지 얘들아? 아니 하무로라는 이유 같은 것을 알려주는 종속적 연결음이 뭐뭐 한다면처럼 아니 휠쉐 이렇게 리을쉐 이유 종속적 연결음이가 리을쉐 엄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요걸 뭐라고 하죠? 요걸 뭐라고 그래? 요거를 방점 혹은 뭐라고 그래? 이거를 사성이라고 하고 같은 말은 좌가점. 왜 좌가점이라고 하지 이거? 좌측에 어떤 단어 좌측에 가한 점 좌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방점 사성에는 뭐뭐가 있지 세현아? 성호야 뭐 있지? 얘들이 무슨 색깔 좋아하니? 이거 괜찮니? 성호 뭐 좋아하는 색깔 없어? 보라색이요. 보라색? 오케이. 그래서 방점 사성 한번 적어보자. 뭐뭐가 하나 있지 이거? 평성 거성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그냥 드러나. 왜냐면 중세국어의 특징은 지금 봐봐 용비어천과의 모든 저 좌가점이 보이니까 저 점이 어떤 원리를 찍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는 사성이니까 네 개의 방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성, 거성, 상성 하나 더 뭐 있을까? 입성이라는 게 있어. 평성은 평범한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평범 근데 평점이 없어. 거성은 점이 몇 개일까? 하나야. 상성은 두 개야. 입성은 얘는 점이 없어. 입성은 점이 하나건 두 개건 앞말의 받침이 그드브스
흐 요런 놈의 받침이 있을 때는 입성은 스타카토야. 스타카토. 스타카토에서 띵끼깨달. 끊어서요 중국말을 발음하라는 거야. 띵끼깨달. 알겠지? 그랬을 때 받침이 있을 때는 건데, 다시 평성은 어, 거성은 뭐냐면 위야 위. 어 거성 박명수 야야야야 이렇게 외우면 돼. 거성 야야야야 이거 거성 높은 거야. 상성 뭐겠어? 야 입성은 약. 그래서 봐 없잖아 이거 지금 없잖아 평성이잖아. 불희 기쁜 남근 바람에 아니 밀쇠. 중국말이 이게 있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을 사대하니 방 중국말처럼 한글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휘 기쁜 이렇게 나가는 걸 사성점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나중에 소실되는 거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랬죠? 그래서 자 사성점 요거 너희 선생님이 설명 안 했다고 하지만서도 혹시 모르니까 중세국의 특징이니까 알아두기 바란다. 됐죠? 외울 때 이거 외웠어? 지금 외웠어? 됐지? 자 또 가보자. 뮬쉐. 자 꽃뒤고 종성부형. 너희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다 이거 선생님들에게 분석노트라고 하는 거란다. 이게 다 밑에 써있는 것들이. 종성부형 초성이 뭐지 얘들아? 종성은 따른다, 초성을 이런 뜻인 거야. 종성이 어디죠?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 거고, 종성은 뭡니까? 받침을 얘기하는 거잖니? 그지? 그러니까 초성, 중성, 중성 중에 종성, 얘는 앞에 초성을 따른다라는 거야. 그래도 오해할지 모르는 거. 선생님, 그럼 초성이 기억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초성에 쓸 수 있는 자음을 따라서 쓴다라는 뜻인 거야. 종성부형 초성은. 그래서 지읒이 있다라는 것은 지읒이 보이면 뭐라고 한다? 종성부형 초성인 거야. 지읒이 보이면. 그 다음에 요 종성부형 초성 또 나가는 뭐냐면 얘들아, 팔종성법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칠종성법으로 바뀌어요. 팔종성법에 쓰일 수 있는 받침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 8개가 있는 거야 받침이. 그러다가 칠종성법 이 중에 하나가 빠지겠지. 뭐가 빠질 것 같아? 성호 시옷? 그렇지. 걔는 남아. 디귿이 빠지는 거야.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읒이 있어 없어? 지읒이 없지? 그럼 얘는 팔종성이야 칠종성이야? 둘 다 아니지. 그 뭐겠어? 종성부형 초성이라는 거야. 기다려봐. 오, 잠깐만. 자 간다. 아, 나 미안하다. 워낙 급한 거라서. 내 사랑하는 제자거든. 그래서 안 가야 할. 자 부형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왜 지읒이 종성부형인지 알겠어? 여기에 지읒이 없는데 받침이 있으니까 얘는 초성에 있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는 뜻인 거였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다 외워도 종성부형 초성 뭔지 알겠어? 응? 종성은 초성을 따른다.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했어? 그럼 니네 학교 선생님 뭘 설명했어 이거? 그럼 해석해 줄 거야 이거? 꽃이었고 열매 맞느니 해석해 주면 끝나는 거네 이거? 네, 괜히 오래 잡았구나. 아, 그래서 좀 가보자.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중세구 하면. 그래서 꽃 듀코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지요. 그죠? 국외음화가 뭐죠? 국외음화야. 디귿이나 티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되는 건데 지읒 치읒이 안 된 건데. 선생님 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지 나한테. 그러면 이가 어디 있어 이거 지금? 이가 어디 있니? 이는 어디냐면 요에 있어. 요에. 이 요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저기 이 플러스 오가 요예요. 이요 이요 요 요 요 요 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숨어 있어서 듀오코가 듀오코가 아니라 듀오코가 된다는 거야. 여름 하나. 여름은 즉 중요한 건 뭐야?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니? 의미의 역사성에서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여름은 지금의 서머가 아니라는데 이때 여름은 열매가 만나니 하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많이 바뀐 게 많아.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있고 이렇게 현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왜 중세 듀타는 뭐지?
이게 좋다야. 그러면 중세의 좋다는 뭘까? 깨끗하다야. 그럼 중세 여름은 뭘까? 이게 중세 열매인 거야. 그럼 중세 하다는 뭐야? 많다. 이 하다는? 이게 하다지. 이해되니? 이런 것들이 중세와 지금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필기 많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름 하나니 많다라는 거고, 이건 현재 시제라는 거야. 현재 시제가 중요하단다. 하 지금의 현재 시제 뭐 있지 얘들아? 니은이나 느니지. 현대는 옛날에는 요게 현재 시제라는 거야. 시제가 중요한 거야. 여름이 많다니. 볼만하지 지금? 쓰자, 일단 쓰자. 자, 쉐미 기품. 아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라는 거야? 주격 조사가 있다라는 거고, 자음이 보였다. 이게 자음이라는 게딱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있는데 연철된 거야. 빨리 간다. 기품, 이것도 뭐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쓰면? 거듭적기가 되는 거야. 됐지? 물은, 물이 이거 원숫몸하고 뭔지 알지요? 물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야. 우가 돼야 원숫몸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으니까, 물에서 으니까는 원숫모음어가 적용 안된 겁니다. 원숫모음이 알지? 원술이 뭐야? 입술 둥그렇던 모음이 뭐 있어? 우나 오가 있는 거죠. 원숫모음인 거야. 가말에, 부사격 조사도 중요하다 얘들아. 부사격 조사가 중요한 거야. 이게 왜또 애지 얘들아? 이게 왜 이거 애? 이것도 뭐야? 모음 조화가 또 있는 거야. 모음 조화가 여기 또또 모음 조화가 또 있는 거야. 아니 그 칠시에 종속절 연결음이 그침으로 그따 이거 봐라 얘들아 치우시지. 딱 보는 순간 팔정성법이야 칠정성법이야 종성부형 초성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 대단한 거야. 이게 왜 종성부형 초성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팔정성이나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이것이 아닌 것이 자음이 있으니 이건 종성부형 초성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이것도 혹시 됐지? 내희가 내 간다. 내희는 아까 기역 곡용어 아니라 히읗 곡용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맞니? 그런데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희에다가 이가 주격조사지. 왜 이가 그대로 있는 거지? 이거 앞에 뭐 있으니까. 그렇지. 자음이 있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나온 거야. 주격조사 얘다 얘나 아니면 이거 세 가지가 있었어. 그럼 이거 쓰는 주격조사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니?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부처야 부처. 부처님. 부처님의 뭐가 돼? 부태 이렇게 된다고 항상. 부태께 이렇게 되는 거 부태께.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이 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잖아. 그럴 때 뭐가 온다? 이만 온다 해가지고 요게 부태 하면 얘가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때가 얘라는 거야. 얘는 아까 불휘였고. 됐지? 일업 일업 발랄에 애도 딱 똑같은 거야. 부사격조사한 거야. 발랄에 지금의 부사격조사는 뭐지? 이런 애가 아니잖아. 뭐야? 이게 지금의 부사격조사지. 옛날에 모음조하려고 부사격조사도 모음조가 됐다는 뜻인 거야. 발랄에 가나니. 됐습니까? 야, 니네 이번 주말에 이거 백팩이야? 이거 백팩이야, 이거 백팩이. 그안 배운 거라서 그 종성구형이랑 사자 그런 거다 써야 되죠. 아주 꽃이요 이런 거 쓰지 마. 아주 뿌리요, 바람이요 이런 거 쓰지 마. 뭐 바람, 시련, 역경. 이건 이제 다시 또 수능형이야, 이제 또 수능형.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이 이런 문법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능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뿌리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지. 상징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 시련, 역경에 흔들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라는 거 뭐겠어? 이건 꽃이 좋다라는 거 열매가 많다는 거 무슨 말이야? 문화, 문물, 왕손의 번영이 있습니다라는 상징이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상징적이고 그래서 비유적인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세미 깊은 물은 한 시간 이게 무슨 법인 거야? 대표적인 무슨 법이야?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대구 법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대구와 여기 있는 구가 대등한 구다라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서 세임 깊다라는 것은 유서가 깊은 나라 우리 조선입니다라는 뜻인 거지.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우리 조선입니다. 가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얘네들이 끊이지 않으므로 내가 이루어져 내라는 건 내가가 그래서 바다로 간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라는 용비어 천가의 대표적인 내용 얘기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용비어 천가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문제 나올 수 있지만 내용을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거기에 틀릴 수 있다면 이런 문법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을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문법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밖에 이거보다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을. 하지만 너희 선생님이 꽃을 꽃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왠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깜짝 놀랐어. 꽃은 내가 얘기한 다른 걸 얘기해 주신다 했더니 꽃이 꽃 대단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문법은 기본 문법이었습니다. 자 중세 증가 다음 아까 고대 국어 나오고 중세 국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중세 국어 전기야 후기야? 훈민정음 전후로 전기 후기니까 훈민정 이후니까 중세 후기의 작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중세 전기요음에 늘 맞겠다고 하겠다 그럼 이거? 중세 후기 작품이라는 근거는 훈민정음 이후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딱 위에 용비천가에서 확인할 표기상 특징 이런 거 외우자 이제 방점 이거 봐봐 효과 나왔잖아 이거 그거 나왔으면 방점을 알아야지 방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점을 설명했잖아 지금 이게 그죠? 이렇게 놓고 그냥 방점이다 이렇게 퉁치면 안 되고 이 방점이 아까 뭐뭐 있었어 시작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입성은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읒 히읗 좀 이건 스타카토 얘는 방점 없음 하나 두 개 뭐 이런 거 나중에 요 두 개 요 많이 보지 아니고 상성이 올라가잖아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뭘로 간지 아니 이게 장음으로 들어가요 눈 이런 거 있잖아 왜 눈이 좋아요 이런 거 스노우냐 아이냐 그때 이게 장음으로 가는 거야 상성이 비분 방점이 저 왼쪽 왼쪽에 있으니까 무슨 뭐라고 이걸 좌가 점이라고도 한다 방점은 중세구제 성조가 단어 발음할 때 음에 높낮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조다 원래 이걸 무슨 음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성조를 높낮이로 따그 그러니까 중국은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이잖아 선 이렇더라 중국 말은 뜻이 달라져 그걸 뭐라고 하지? 높낮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건 뭐라고 그래?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조가 비분절 의문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 국어에서의 비분절 의문은 뭘 말해? 장단으로 눈 밤 말 요걸로만 우리나라는 비분절 의문을 하지 현대 국어는 성조로 비분절 의문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했다란 뜻인 거야 중국말 따라서 중국은 지금도 음의 높낮이가 의미가 달라지는 비분절 의문인 거예요 중국말 현재 그래서 중국말 배우기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는 산은 산 중국말은 썬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타산 노노노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중국말은 썬 노노노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 딴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됐지? 그래서 중국말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게 어순 달라지면서 산. 이게 경험으로 그 들으면서 올라간다? 또 위에다? 라는 걸로 중국말의 의미를 알아내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표기 또 다른 특징.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중세 국어가 옛날과 다른 것은 이제 지금과 현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 소리 나는 이어졌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이건 소리 나는 이어졌다는 건 뭐 이어졌기라는 당연한 거겠죠. 깊은 이어졌기라는 거고 끊어졌기라는 거고 하나 더 아까 이제 거듭적기라는 거 하나 얘기했었고 거듭적기는 이제 17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 중세 국어 음운의 특징은 또 하나 모음 조화 현상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모음 조화는 잘 잡아야 된다 음성 모음 양성 모음 붙이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 남간이나 물음 같은 표기는 지금이랑 모두 조사 은이 쓰일 자리지만 그 당시에는 남 기역 고경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은 이게 그거야 근데 왜 알아야지 얘들아 양성 모음 양성 모음이니까 아래 한 거야
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아래 양성 모음 좋아 이것도 물 은 같이 체온의 모습 체온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모음이 뭐에 따라서 다른 조사가 각각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 됐니? 그래서 여기만 보자. 자, 용비어천과 언어적 특징 성조가 있는 방점이 있다는 거 봤지요? 이어적기 맞습니까? 모음조 현상이라는 거 맞습니까? 아래아가 사용되는 거 맞겠지요? 그죠? 주격조사가 이가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아니에 의한 짧은 부정문이라는 건 아니 바람에 아니 밀쇠 아니 밀쇠 짧은 아니 밀쇠 아니 그칠쇠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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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아니에 의한 짧은 부정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용비어천가의 기본 정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